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숙입니다. MS 프로세스 마이닝 첫 번째 시간으로요. RPA 및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자동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사용 가능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2020년 12월 달 초였죠. 그때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간단한 사용 후기를 7개 시리즈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예. 지금이 아니라 6월 달 지금이 아니라 12월 달 얘기예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게 MS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다른 뭐 회사들과 뭐 이론적인 거 그리고 또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RPA도 이제 MS에서 이제 사들이고 윈 오토메이션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좋은 툴을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들게 된 계기라든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요즘에는 효율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더 빠르고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PA가 로봇 프로세스를 말하는데요. 이런 자동화가 직원들의 역량과 또 직원들이 더 높은 인간적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빠르게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동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동화를 할수 있겠는데 자동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다 자동화하면 좋겠지만 우리 업무 전부 다를 자동화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부분 자동화가 일단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S에서 이제 작년 한 5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일반 공급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강력한 RPA 경험을 한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미리 보기 형태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작업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 자동화의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는 소모적인 프로세서들을 어떻게 걸러낼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뭐냐라고 하면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언제 자동화해야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이제 내 PC에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작업을 이제 확장해 나가죠. 데스크탑과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자동화니까요. 그리고 또 로코드 기반이잖아요. 이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로코드. 요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거예요. 여기 프로세스 어드바이저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게 RPA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두개 다도 그렇고 다른 뭐 파워 오토메이션이 여러 가지 것들이 MS 전체 자동화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일 건가? 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RPA를 하시는 분들은 RPA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MS 전체 자동화에서 프로세스 효율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이 중요한 거죠. 프로세스 어드바이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을 전체적으로 식별을 하고 이 모든 걸 이제 통합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로 작업하는 방식을 더잘 이해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이제 미리 보기로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2021년 6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미리 보기 버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프로세스라는 게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프로세스 맵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근로조건면은 어느 게 우선 순위인지 알아보기 힘든데 맵시각화를 통해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좀더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쉽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좀더 나은 자동화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기능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2020년 12월 달에 이제 기능들인데 지금 좀 많이 추가됐어요.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한 미드업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보시면 프로세스 레코딩 실행이라고 해서 레코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방식 그대로 녹화하시면 돼요. 녹화 버튼 누르고 자기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다한 다음에 끝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요거는 이 말이에요. 이게 녹화를 뜨면은 쓸데없는 그 과정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좋으신 분들 같으면 좀 어렵게 사용하신 분들 같으면 오히려 구상을 내서 직접 이제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어드바이저로 분석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가 항상 최상일 수는 없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공유했는 다른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분석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인데 여기에 그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녹음 기능.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풍부한 프로세스 맵 생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본인이 여러 경로로 일을 막 하더라는 거죠.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거를 떠놓으면은 하는 일을 이제 녹화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작업을 이제 공유를 해서 작업하는 방식을 이제 이게 녹화를 떠놓으면요. 사람마다 조금씩 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팀 단위로 좀 많아지면은 똑같은 일을 할때 최적의 경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경로를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단간 시각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화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고 또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또 자동화의 가능성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맵도 제공해 주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양하게 이제 색깔과 뭐 이제 그래프의 짙은 정도 이런 거 가지고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걸 나중에 요거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 보실 거예요.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층 분석, 메트릭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작업한 사람 숫자, 작업 완료 시간, 뭐 선택한 경로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알수 있고, 좀 전에 그 맵에서도 알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팜스크립트라는 회사에서 도입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한자 관리 프로그램을 마이닝을 했는데요. 이제 즉시성, 뭐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한자에게 더 집중하게 됐다. 그전에는 이게 뭐, 몇 시, 매일마다 몇 시에 뭘그 입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럼 이제 사람이 프로세스에 막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게 되니까 우리 한자에게 더 집중하게 됐고, 전체 시간이 매달 150시간 정도에서 한 90시간,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150시간에서 90시간 정도 이제 제작을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 청구 프로세스에서 변목 형상 이런 것들 이제 찾아서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이 중요한 게또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및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을 해서 전체 RPA 세트를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보셨는데 이게 UiPath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근데 조금 다른 게 이제 MS 다른 게 이제 그쪽은 이제 전사적으로 할때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 한억 단위가 됐던 것 같거든요.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면 지금 조금 할인가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되게 비쌌어요.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근데 지금 공짜잖아요. 이쪽은 아 공짜 아닌가요? 14달러, 40달러 정도는
내셔야 되는가, 프리미엄인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개별 다른 회사 제품보다는 되게 싼 거죠. 보통 요거, 요런 거 하나 하는 때도 국내 회사들 같으면 200에서 500 사이를 줘야 되거든요. 요런 RPA 제품 쓰는데. 40달러면 싼 거죠. 예. 프로세서 더바이저도 같이 더물어줍니다. 예, 엄청나게 싼 거예요. 전체 이런 RPA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아요. 비용 효율적이고 또 지능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회사에서 2021년, 뭐 2020년 지금 최고 이제 인기 좋은 게뭐 RPA 초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집단적으로 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죠. 네. 이런 좋은 거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시면은 RPA 요 관련돼가지고 업무 자동화 제가 발표한 게 있거든요. 하루 만에 배우는 RPA라고 해서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왜 이게 그 RPA랑 지금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그 MS의 오토메이트 뭐 이런 것도 같이 써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MS의 여러 자동화 도구를 같이 써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데 조금의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꼭 이거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